안녕하세요.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되게 많아요. 네. 보편적으로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상담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2, 3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나한테 연락하는 꿈 꿨다. 그리고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얘가 나한테 연락을 할까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인연의 줄이라는 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몸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어. 근데 거의 이렇게 둘러보면 내 가슴, 내 머리 어느 한 구석에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장치에. 그러다 보니 그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는 거지. 집착, 미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타 아니다 보다는 두 사람의 사주를 놓고 정확히 명백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아, 그러면 이게 뭐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아니,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좀 내가 좀 미련이 좀 있을 때 주로 그렇죠. 나타나는 건가요? 헤어진 남자 여자의 꿈은 내가 어느 부분에 미련이 남고 인연 줄을 잡고 있는 그 짧은 줄이 있어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헤어지면은 인연줄이 한 번에 끊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인연줄이 조금이나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이나 남아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보면 사주를 주시잖아요. 풀어보면 정말 등을 돌리고 있고 각자의 길을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는 것도 있어. 근데 아직 우리가 야 인연이 안 끝났다는 거는 손은 잡고 있지 않지만 얼굴을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고는 않지 있지만. 어떤 일정을 한 곳을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정말 아린 가슴이 느껴질 때 애린 가슴 근데 인연줄이 끊어졌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게 꿈에 나온다는 건 어쨌든 인연줄이 조금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 헤어진 사람이 정말 다시 만나고 싶으면은 좀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죠. 인연법을 이렇게 어떻게 다뤄서 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좀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너무 애절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와서 그렇게 방법이라도 해서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소멸되고 나쁜 기운이 소멸되고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기간이 필요해.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왜 안 와요? 막 연락 안 와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대부분 저는 뭐 그런 권하지는 않지만 좀 기다리세요. 2년쯤 있다 하면 어느 정도야 되면 뭐 2, 3개월? 뭐 이렇게 연락 올 거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뭐 연락 오면 연락 왔다고 연락도 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원인이 있거든. 두 분이 만약 헤어지 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지는 원인이 있어. 그럼 그 원인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면 되거든. 근데 그 해결을 해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때는 가감하게 잊으세요 이러지. 지금 전남친이랑 전여친이랑 꿈에 나왔는데 꿈에서 우리는 헤어졌는데 진짜로 예전에 정말 너무 행복했을 때처럼 데이트하는 꿈을 꾸거나 서로 너무 이렇게 이쁘게 사랑하는 꿈을 꾸면은 이 꿈은 좀 다시 잘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또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보면 구설, 시비, 헤어진 남자친구나 이렇게 부부였다가 이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막 사랑을 나누는 꿈, 뭐 이렇게 속삭이는 꿈, 뭐 달콤한 꿈을 꾸신다면 좀 그거는 어느 한쪽으로 보면 구설 시비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예요? 사귀는 남자친구인데 지금 너무 예쁘게 만나고 있는데 잠에서 꿈만 꾸면은 꿈에서 얘가 너무 쓰레기야. 그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너무 좋은데 그런 꿈을 꾼다. 그건 분명히 싸울 시비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날은 희한하게 말다툼이라도 해. 그거는 그렇게 헤어지지 마라. 꿈을 알려주시는 거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띠인 남자와 소띠인 여자가 만났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쁘게 만나고 있는데 자꾸만 싸우는 꿈을 꿔. 말 그대로 이별수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띠별로 틀려요. 아 그것도 띠별로 틀려요? 꿈 해석하기는 해석하는 게 틀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아직 정말 이쁘게 만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전남친, 전여친, 현여친, 현남친 이런 꿈이 아니더라도 이런 꿈을 꾸면은 정말 좀 그날은 좀 조심해라 하는 꿈이 있나요? 피. 근데 피를 되게 많이 꾸면 되게 좋아. 근데 검은 피에 그냥 내 스스로 이렇게 딱 상처를 내갖고 피가 보인다. 그날은 정말 차 조심, 먹는 음식도 조심,
조심해야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전남친, 전여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별은 어떻게 보면 아프죠. 하지만 그 이별이 왜 왔나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면 이별도 막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없는 분들은 내 과거의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었구나, 거울 보면서 한 번씩 고쳐가 보세요. 그럼 좋은 인연자는 분명히 있습니다.